이번에 눈이 내려서 농장으로 걸어가는 중입니다. 며칠 동안 날씨도 춥고 눈도 내리고 내린 눈이 이렇게 녹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농장으로 가는 길 옆에는 커다란 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안에는 굴이 있습니다. 가운데 보이는 것이 농장의 비닐하우스 N 농장입니다. 방금 고라니가 우리 앞을 지나쳐 가네요. 고라니가 겁도 없습니다. 고라니가 우리 앞을 지나서 이제 제갈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양지 바른 곳이라서 눈이 많이 녹았습니다. 여기저기 고라니들이 많이 있네요. 자기도 고라니가 있네. 이곳까진 눈이 있는데 이곳부터는 눈이 완전히 녹았습니다. 저곳이 농장 중앙광장입니다. 이제 농장에 다 왔습니다. 이곳은 개발자국과 고라니 발자국 뿐입니다. 어느 동물들인지 참 많이도 지나다녔습니다. 농장의 옹달샘도 깡깡 얼었습니다. 이곳에 온 손님들은 고라니, 살쾡이, 개들 발자국만 있습니다. 이곳이 농장의 옹달샘입니다. 이곳은 온통 동물들 발자국밖에 안 보이네요. 이곳은 농장의 대나무 숲입니다. 이곳은 동물들의 길인 것처럼 발자국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도 사람 발자국은 없고 동물들 발자국으로만 꽉 차 있습니다. 앤 농장의 벤치. 앤 농장의 벤치. 그리고 이것은 억새풀입니다. 옹달샘으로 이어지는 둘레길입니다.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옹달샘. 저곳에서 물이 나오는가 봐요. 저곳만 물이 안 얼었습니다. 금송이 키우기 힘들다고 했는데 이곳에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약간 음지고 습해서 그런가 봅니다. 이곳은 지난 가을에 김장하기 위해서 배추와 무를 심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마늘과 양파를 심었는데 이 눈 속에서 잘 자라고 있을 겁니다.